친히 선교의 주체가 되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사역지 소식으로 대구 은평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였습니다. 대구 은평교회는 2014년 7월 순끄러뻐 새소망 교회를 건축하였고 세워진 교회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단기팀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어린이 사역, 마을 전도, 연합 예배를 드리며 현지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섬겨주고 가셨습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모든 새소망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1호 새소망 교회 건축 소식입니다. 선교사는 산모가 아닌 산파가 되어야 토착화된 현지 교회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유호프 커뮤니티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와 현지 전도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감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길 현지인 사역자와 말씀 사역으로 양육 중인 성도들과 예배당을 세우기 위한 교회 부지, 이세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교회 건축을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해녹 전도사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친 후 교회 개척을 하여 매주 현지인 성도의 집 앞에 장판을 깔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900평의 땅을 교회 부지로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해녹 전도사가 헌납한 땅에 광양 진상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우기철이지만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유호프 공동체의 소식입니다. 인터넷의 전파력이 담이라는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통로가 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제자들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스승인 김성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은 사역까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힘차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미국, 호주, 필리핀의 디아스포라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캄보디아의 교회를 섬기며 이제는 스튜디오를 열어 복음 영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캄보디아와 해외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와도 연합하여 CV팀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로 다니며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서 캄보디아라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친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선교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듯 합니다. GMI 12기 훈련을 받을 때 교회들과 세워진 현지 사역자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전보다 더 성장한 것 같아 참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2023년 졸업식 소식입니다. 2005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장로교를 세워서 현지인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캄장신의 현지 교수님인 허맹 현지 목사님이 동로회 회장으로 섬기며 졸업식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0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2023년은 가장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목회학 석사, 연구원, 신학학사, 교회음악과 유아교육학과 총 65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수업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정들을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지난주에 4호 브레인옵 세수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닷가 지역이라 우기철이면 빗물이 담장을 넘어뜨렸고 현지 사역자의 집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브레인옵 교회의 담장과 현지인 사역자의 사택이 새롭게 단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말씀 사역을 위한 교재를 번역 중에 있는데 잘 준비되어 제자 양육의 교재로 활용되길 기도합니다. 2023년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